유네스코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곳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역에 국내에서 7번째로 생물권 보전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네스코도 인정한 생태계 보고, 그 현장을 이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옥녀가 논이렀다는 연천 옥녀봉입니다. 민간인 통제 구역이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 임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강 옆으론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옛날 전설처럼 금방이라도 옥녀가 내려올 것만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쪽은 당연히 이제 신분증을 내고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사람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보존돼 있고 물과 숲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세 가지 환경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됐습니다. 작은 새들을 홀려서 잡아먹는다는 새호리기.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귀한 몸입니다. 먹잇감을 찾듯 이리저리 주위를 살핍니다. 전신주에 앉은 천연기념물 붉은 배새매. 국내에선 흔히 볼 수 없는 파랑새의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움푹 패인 고라니 발자국은 민통선이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연천군 임진강 상류지역엔 멸종위기종 82종이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네스코가 연천 임진강 일대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에선 7번째 유네스코 등재 기록인데 민통선의 생태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연천군은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청정도시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태 보존 지역을 브랜드로 만들어 관리하고 특산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제 환경에 대한 가치, 자연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더욱더 좀 증가를 시켜서 좀 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이런 이유만으로도 저희가 그 부가가치를 갖다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다가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이번에 등재된 생물권 보존 지역엔 연천을 비롯해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의 민통선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